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입니다. 1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요. 벌써 2019년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이 시각 암호화폐 시황, 코인 360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혼조세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SV, 이오스, 트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수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시장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치 119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2.5%입니다. 상위 10위권 암호화폐들 살펴보시면 이오스와 테더, 비트코인 SV 제외하고는 약보합권의 하락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3,500달러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거래량 역시 53억 달러 수준의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오르는 코인들도 오름폭이 낮고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상위 100위권 화폐들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소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준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 바이낸스, OKEX, BTJ가 1, 2, 3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3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빗썸에서 국제 시세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현재 1.3% 하락 중이고요. 소폭의 하락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 오늘장. 업비트를 좀 둘러볼까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1.13%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 내에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모두 소폭의 하락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기관 투자가 중 40%가 블록체인을 인터넷 이후 가장 중요한 혁신적 기술로 평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세계 블록체인 기업들로 구성된 GBBC는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71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의 현주소에 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블록체인은 인터넷 이후 가장 전환적인 기술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자사의 이사회에 블록체인 책임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3분의 1에 못 미쳤지만, 투자자들에게 블록체인의 기술의 활용 계획을 알릴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3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GBBC의 샌드라 로 CEO는 블록체인이 대부분 분야와 일상생활의 핵심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블록체인을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보유하고 그 조직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블록체인을 구현하고 이용하는 데 전념하는 조직들이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건강보험 대기업 에트나가 ITM 대기업 IBM과 제휴해 건강보험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24일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3,900만 명 이상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트나는 IBM과 공동으로 보험 청구서 처리 및 보험금 지급을 간소화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의 대형 은행 PNC 뱅크도 총고객수 5,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건강보험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업과 단체의 블록체인 도입 목적은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정보의 정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건강보험 서비스의 절반 이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막대한 보건 예산 낭비와
미국인들의 과도한 보험료 및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건강보험 제공자들은 관련 데이터 저장을 위해 21억 달러까지 지출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비용 절감을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미국의 지지하에 베네수엘라 과도정부 대통령을 막겠다고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암호화폐 친화적 정치인이라고 비트코이니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공식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자체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는데요. 마두로 치하의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과도정부 구성 발표로 더욱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난 몇 년간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대체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해 왔습니다. 과도정부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우호적 입장을 견제해온 것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과이도는 이미 2014년 8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소 플라타포르마 수르 비트코인 런칭 소식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플라타포르마 수르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현지 화폐 볼리바르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한 첫 번째 거래소입니다. 과이도는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두로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암호화폐 페트로를 격렬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페트로는 마두로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트위터 시인을 자청하는 막스 카이저는 과이도 과도정부 대통령을 선언하고 나선 것과 관련 베네수엘라의 과도 대통령은 비트코인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두로의 페트로는 결코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경제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의 한 분석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126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이 3년에서 5년 동안 블록체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할 거라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 분석가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가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금과 같은 전통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반이상향적 가설에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피모건은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하면서 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보고서는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 소매업체를 찾기 힘들다면서 암호화폐 결제는 여전히 모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2,4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하락장이 지속되면 1,26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JP모건은 블록체인 기술이 최소 3년간은 은행에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반면 은행들은 여전히 분산원장 기술이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그는 2017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은 통화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 중이지만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업들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지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스위스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CBBC가 진행했는데요. CBB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폭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지역에는 750개 회사들이 존재했습니다. 1년 동안 121개 업체가 새로 업계에 들어온 것인데 약 20%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회사들 가운데는 유니콘 기업이 4개 존재합니다. CBBC는 이 지역 상위 50개 회사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5분의 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하락함에 따라 2018년 4분기에 이 지역의 50대 기업 시장 가치가 44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약 55%가량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업이 약 3,30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상위 50개 기업이 약 480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주크나 취리히에 근무 중입니다.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은 블록체인 산업에 적극적인 곳인데요. 리히텐슈타인 총리는 지난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및 블록체인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스위스 재무부 장관은 작년 12월 블록체인 특별법을 거부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블록체인 업체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주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2019년 민법과 파산법 등이 포함된 6개의 법률 개정안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 미국 워싱턴 소재의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유명 의류 업체 리바이스 스트라우앵코가 공장 근로자들의 보건 및 안전 외부 감사관을 근로자들의 자진보고로 대체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아메리카의 블록체인 트러스트 엑셀레이터 BTA 설립자인 토미카 틸레만은 새로운 솔루션을 통해 근로자들의 데이터를 집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안전하고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미국 증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강세 속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0.72%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코인 360 페이지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장은비 캐스터가 암호화폐 시황과 블록체인 뉴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